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뭐하러 택시 타고 오지 모르겠고 금궁상을 끌고 와. 아 그래도 돈이 그래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라 그럴 필요 없는 거야. 3만 원이잖아. 3만 원 더 써. 어찌까지 4만 원이면 6만 원이다. 6만 원 쓰고 갔다 오세요 그냥. 떡 사고 머리하고 가면 돈 15만 원. 10만 원이야 15만 원. 쓰고 오시라고. 길라면 집들하면 돈 쓰는다는 거지 뭐. 돈 안 쓰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돈 안 쓰지. 집 가만히 들어 있으면 안 쓰지. 그럼 사람 사는 거냐고. 밖에 나가면 다 돈이지. 아까운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엄마가 매일 나가서 그러고 쓸 것도 아니잖아. 체력도 안 되고. 맞아. 택시비는 아까워. 뭐. 앉아 되게 아프고 죽을 지경에 버듯버듯하고 막 그러지. 엄마 그렇게 버스 타고 2시간씩 돌아다니면은요 아파. 허리가 아파. 병이 생겨. 허리가 아파 진짜. 자 그러면 엄마 이제 그 병 고치려고 병원 가면 내가 잘못했다. 30만 원 들어. 내가 잘못했다. 30만 원 들어.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나와. 그러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지금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게 화가 나게끔 내 생각을 듣지 말라고. 맞아. 바보 한 그릇 먹으면 돼. 벌집을 건네서 너무 찰떡 비어. 아, 내 말이. 그래도 이런 데 진짜 잘 보시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병 원장님 진짜 효자님 효자예요. 어머, 한옥 카페인가 봐. 아이고. 아이고 아들이 아이고 아이고 저도 다리 아파요. 아들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방을 둘러매세요. 잡아주지. 아이고 딸들은 가방부터 둘러매라니까. 어머 딸들은 살가 없는 어깨 매시라고 X자로 가방을 들어주시면 돼. 맞죠. 내 머리 그 머리예요. 그러니까 갈까? 응 간다고? 응 틀렸는데 넣는 거 반대로 넣어야지. 그럼 반대로 넣어야지. 아니 빼고. 여름 맞아. 빼서 아니에요. 잘못 넣었어요. 아니, 다른 아들들 다 저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딸은 얼른 채워주. 딸은 이렇게 저기 있는데 아들들은. 아니 엄마가 혼자 조교, 있는데 조교. 해야 되니까 일부러 저렇게 진짜 하나. 근데 나도 뭐 가르칠 때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해. 아 내가 보니까 왜 자꾸 내가 보인다. 아니죠. 그러면서 밖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여기 넣고. 이름 돌리잖아. 그렇지. 돌려서 손바닥으로 딱 눌러야지. 그래야 그게 줄이 내 몸에 걸리지. 아, 알았다. 그래, 저거는 이해가 가. 편쳐, 그게. 혼자 할 수 있게. 그렇다. 근데 왜 그렇게 들으라는데 이건 안 들어? 진짜. 면봉이 쟁패해가지고. 남이 아무도 안 본다고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엄마를 봐요? 아무도 안 보지. 그래도. 아유. 그래도 안 그래. 그렇지. 예, 그렇지. 팔에 힘을 주고 다녀.